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도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벌써 추석도 지나고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0년도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2020년이 남은 게 3개월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지나온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한편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만 머물라고 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회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볼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결심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컴퓨터에 1년 전에 제가 돈을 주고 깔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만 사용하려고 1년을 페이를 하고 제가 리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리뉴를 안 했더니 이 프로그램에서 자꾸 메시지를 띄우는 겁니다. 너의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란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윈도우 10에는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깔았던 그 프로그램은 계속 저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리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것이 저절로 막아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시 새롭게 기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져 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다시 안 깔고 리뉴얼 안 했더니 계속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살게 되면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거짓 경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욕심과 탐욕과 죄와 불안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공로 사상이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사랑하면 안 되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욕망을 다스리고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꾸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며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손입니다. 손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얼마나 깨끗이 하지 않았으면 손을 씻게 하셨을까?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더러운 말을 하였으면 입으로 말을 못하게 마스크를 씌우셨을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과 만나면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을까라는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위기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이전 것은 헛되고 헛되니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